해군님 없는 일주일 어떡하죠? 10일이에요 10일 촬영 기간 10일이라 2월달 중에 설날 끝나고 2월 16일 첫 촬영이어서 2월 16일부터 2월 26일까지니까 거의 2월달은 설날 끝나면 아쉽지만 여러분들 잠시 그거 진짜 못해 근데 그건 제가 받아냈어요 웹드라마 공개는 최초 공개는 쿤TV를 통해서 먼저 하기로 했어요 그 다음에 유튜브랑 TV캐스트로 올라가는 걸로 제가 받았어요 그 여러분들한테 찍고 나면 편집하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볼 거예요 몇 시? 응? 몇 시? 몰라 그런 건 모르고 우선 찍어봐야 안 돼 찍다가 잘릴 수도 있어 솔직히 오빠가 연기를 하는 잘하는 게 아니니까 대본 리딩을 8시간씩 해 이틀씩 8시간이요? 어 다음 주 그래서 난 모르겠어 하다가 잘릴 수도 있을 것 같아 아니 안 잘릴 수도 먹어봐 아 제가 저 김희상국인가요? 네 상국 너무 높아요 김인현 아 김인현 아니야 병신년 말고 김인현 아. 그년 말고 아 예예 예, 연년자의 년 네네 감사합니다 어때? 맛있어요 아직 안 씹은 것 같아 오 맛있는데? 어때? 맛있어요 진짜 어 그래? 네 간신에 나오는 거 그거 같은데 암소 그거 어? 암소? 어? 아니 그 간신에 나오는 거 있잖아 그거 간신 안 봤어요 저 얄루님 한 개 고마워요 야 너 먹방 해야겠다 소리 내는 거랑 아니 얻어 걸린 건데 방금 소리는 어쩌다 보니 다리를 꼬고 먹네? 아 저요? 이게 편해? 네 와 아 그리고 다리를 꼬면은 배부른 걸 늦게 느껴서 더 많이 먹을 수 있대요 아 정말? 네 아 다리가 안 꼬아져? 안 돼 아 그냥 드시는 게 좋고 원래 제가 이러고 먹거든요 아 근데 이렇게라도 대표님 배터리 좀 달아줘 그래 그래 언제 나와요? 아, 계속 해야지 5초만 더 아이 못 살리네 아 아 갑자기 타야지 춤, 춤 인으로 아 이거 뭐 원래 이게 야 완전 얼굴 원샷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도 놀랬어야 되는데 아 이건 어때? 이거 장비 본 적 있어? 저.. 아 저.. 어, 너 야방도 잘할 것 같은데 성향이 저요? 아니 어. 이거 근데 아. 저 한 번 본 적 있어요 현수님? 어 현수 형 우리 VJ였어 네네 강남에서 한번 마주쳐가지고 근데 그 현수 형 이거 안 하잖아 네 근데 핸드폰으로 하잖아 캠코더 방송 카메라. 얘기하나 보다? 네네네네 옛날 캠코더 어 아니 여자들 하기에 야방 힘들지 요즘에 뭐 남자 BJ들도 테러 당하고 그랬더만 왜요? 아니 저희 방송 보던 애들이 좀 와가지고 때리고 아 진짜? 저 딱 한 번 한 적 있어요 핸드폰으로 노래방 방송 노래방 방송 네, 노래방 방송 노래 잘하더만 원래 노래 우리 맞아 순천 애들이 노래 잘해 순천에 지역 가요제가 되게 유명한 게 많아 너 가요제 뭐 나간 거 있니 축제 같은 거 청암구에서는 1등 했었어요 아 교내 축제 네네 오. 아따 아 진짜 나 젓가락질 왜 이렇게 못했나 내가 왜 이렇게 못하니 아니 이 정도는 아니었던 거 같은데 소희 이런 걸 예전에 삐꾸라 그랬었나 젓가락 삐꾸 이거 노래방 가나요? 오늘? 뭐 우리 정해지진 않았지만 뭐 너 컨디션 괜찮아? 네 뭐 그래? 노래방 가자
삑사리나고 막 그런데. 노래방이 근데 여기가 지하 노래방 방송이 되는 노래방으로 가야 돼. 왜냐면은 여기가 좀 이렇게 술자리도 막 그래서 지하에 약간 그 그러니까 청소년 노래방 말고 아. 좀 이렇게 May I Help You 노래방들이 많아서 May I Help You 아 오케이 좀 이렇게 알잖아. 네. 잘 찾아야 돼. 큐브는 술 먹는데 나 얘 술도 안 먹는데 큐브를 왜 데려가냐. 뷰 에? 너 술을 잘하니? 아니요 아니요 한 잔밖에 못 먹는 거 아니면 갑니까? 그래 술 한 잔밖에 못 먹는 애랑 큐브를 왜 갑니까? 봉빠님 노래 못 부를 것 같아요. 꽥꽥 들으면서 부르실 듯. 아, 아닌데 노래는 나름 괜찮은데. 뭐 노부심이 있네. 아, 그러니까 아, 잘 부른다고 있어. 생각하진 않는데 그래도 꽥꽥 들으면서 듣기 쉽게 아유, 부른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때 봤어 저기 봐 거미 노래 부르고 이런 거. 아 큐브까지는 아, 그럼 큐브 가면 또 술 먹고 늘어지고 피곤하고. 어, 나랑 어제도 술 먹방을 해서 아. 아 하긴 너무 이어서 마시면 힘들어요. 그리고 나 오늘 아영이 방송도 가야 돼가지고. 아 진짜요? 이거 누구 노래냐? 되게 좋다. 터보요. 터보? 유재석 이번에 언제 나온 노래? 나온 지 좀 됐네. 우리 이모들. 제목이 뭐? 검은 고양이? 다시. 다시인가? 다시래요. 네, 리메이크에서. 오. 노래 좋은데 나 이런 거 좋아. 감감하다 이런데. 너 춤추는 거 좋아하면은 서울에 친구들은 있니? 네. 그러면 친구들하고 뭐 주로 어디서 만나? 저요? 근데 저는 그냥 만나면 다 뭐 홍대, 강남, 명동 막 이렇게. 오, 홍대도 오는구나. 오빠가 홍대 살잖아. 아 홍대 사.. 아 맞네 맞네 맞네. 근데 홍대는 제가 너무 멀어가지고 자주 가진 않아요. 도대체 어디 사는 거야 너? 되게 궁금하게 만드네. 강남도 아니고 홍대도 아니고. 네. 문산 사니 혹시? 파주? 아. 서울 어딘가에 살아요. 서울에 사는 거 맞아? 네. 서울에서 만난 친구들은 누구야? 대학 친구들이거나 아니면 그냥 순천 친구들인데 올라온 애들. 24살? 네. 오빠를 25. 25. 오빠 좀 소개해주고 싶은 만한 친구들도 있지? 아니요. 아니,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은 진짜 뻥안치고 예쁜 애들이 다 있어요. 뭐가? 남자친구. 아 누가 뭐 여자를 소개해달래? 남자 소개시켜달라 말씀하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누가 여자친구로 소개시켜달래? 아, 그냥 아는 사람이 선생님으로? 살면서 알고 지내면서 그런 쪽으로. 지인이고 뭐 그런 걸지. 아. 떨궜다. 잘 먹네. 뭐 한 끼도 안 먹었어? 아니요. 점심 먹었어요. 조카 밥 사주는 거 같다. 조카? 조카한테 지금 여자 소개받은 거. 네, 생방입니다. 어 이렇게 잘 먹는 게 처음 봤어요 진짜. 오늘 뭐 안 먹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너무 좋다. 아니 원래는 그 뭐냐 밥 드시고 계시길래 아 가서 밥을 먹고 가야 되나 생각을 하다가 밥 먹었냐고 물어보시는데 밥 먹었어. 그러면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네. 12시까지 방송해버리면 친구도 만나려고 그러면은 낮에 만나거나 12시 이후에 만나야겠네. 네 맞아요. 이제 거의 낮에 만나죠. 일요일에 쉴 땐 뭐해? 일요일에 쉴 때도 그냥 놀거나 네 쉬고 그냥 집에 있거나.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돼? 앞으로의 계획이요? 방송적으로 뭐 어떻게 하고 싶다든지 올해의 계획은 어떻게
그러니까 콘텐츠를 좀 다 늘리고 싶긴 해요. 이렇게 먹방이라든지 아니면 뭐 게임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제가 그냥 원래 앉아서 계속 뭐 놀이하거나 춤만 추니까. 오빠 잠깐만. 네. 콘텐츠 개발. 네. 개발하면 나도 좀 알려주라. 콘텐츠 대상 받으셨잖아요. 그거? 그냥 뭐 연예인들이 좀 나와서 그런 거지. 콘텐츠 대상. 근데 오빠 원래 BJ 대상이지. 그 시상도 보고 있었거든요. 몰랐어. 다르지. 진짜 근데 진짜 그게 아예 안 알려주고 하는 거예요? 대상 안 알려주지. 그리고 나는 내가 콘텐츠 대상인지 알았으면 시상제 MC 안 받지. 야 내가 MC 보고 상 받는 그림처럼 뻘쭘한 그림이 어딨니? 512님 100개 감사드립니다. 하긴 그 막 사전 인터뷰 하실 때도 그치 오늘 나한테 MC를 주신 걸 보니 대상은 아닌가 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당연히. 아이고 나는 그래서 스타 20인 받았을 때 나는 울고 불고 다 해버렸어. 사장님 이제 한번 볼까 볼까요? 네. 고맙습니다. 그 너도... 밥도 혹시 저만 먹나요? 와 알았어 같이 먹을게. 이거 밥이 좀 2인분 돼야 되나? 아니, 이 정도만 돼도 되나요? 네. 이게 이거 팔뚝 나오는 잘 먹죠. 팔뚝 나오는 거 싫어요? 부담스러워. 발로 해줘. 아예 괜찮아요. 저희 시청자들 되게 좋은 분들 많아요. 기부하시는 분들도 많고. 진짜 드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원래 거식증에 걸렸는데 오늘 너무 맛있다고 다 먹네요. 진짜요? 네. 네. 너무 맛있어. 여기는 가로수길에 있는 샤부의 신. 샤부신. 샤부신입니다. 가샤부. 샤부신. 맞아. 가샤부. 저 앞으로 게스트들 하면 여기 자주 데려와도 돼요? 네. 진짜요? 네. 오늘 하나 뚫었네 또. 오 완전 좋아요. 샤부샤부 좋아한다면 꼭 제가 여기 데려올게요. 맛있어요. 완전 좋아요. 오늘 한식 좋아한다 그래서 왔는데. 오 누가요? 이 양반이요. 저요? 이 양반. 저 진짜 맛있네요. 네. 진짜로 자주 오세요. 진짜요. 전 거짓말. 네. 저 이따 사인해 주고 짜인 거 밖에 없잖아요. 누가 왔다 갔는데요? 오세득 씨께. 아 세득이 형. 그거 알아요? 전 개그맨 개이득이라고 합니다. 이거 하지 말고 좀 재미없어서. 아까부터 자꾸 그런 거 개그죠? 아니 시청자들 개그 그 아까 나도 그러니까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시청자들이 좋아하니까 봐봐. 세상에나 애조님이 별풍선 천 개 쏘잖아. 그러니까, 좋아 저 좋아해요. 이거 해서 이 개그를 좋아하니까 나도 끊을래야 끊을 수 없네. 애조님 때문에 개이득. 야 근데 셰프가 올 정도면은 와 여기 맛있네. 맛있다. 애조님 감사합니다. 분위기 화제 전환해줘서. 맥그리건이 100개 감사합니다. 오세조 셰프가 맛있다고 했다고요? 네. 근데 아니. 맛없다고 하는 것도 웃기지 않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셰프님 어때요? 맛이 그지 같은데요? 맛이 그지야. 아니 저는 뭐 안 먹혀. 근데 우리 셰프들은 덜덜덜 떨고 있더라고요. 근데 맛있다니까 너무 이거 이거 이렇게 따로 빼는구나. 다시. 야 이거 좀 제대로 찍어줘. 야 이거거든. 이거 진짜 샤브샤브를 이것 때문에 먹는 분들이 맞아, 많아요. 맞아. 진짜. 이게 진짜 최고지. 아 이제 센 불에. 근데 아까 너 원래 항상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의 개그로? 아니에요. 장난친 거예요. 아니 근데 막 먹힌. 안 먹혀요. 다 죽어. 다 씹어 먹으려고 해요. 난 안 해요. 씹어 먹을. 아 잠깐만요. 그런 식이라 아니야. 말씀이 듣고 보니까 아니, 심하네. 아니 되게. 내가 훨씬 오빠 같은데. 아니. 아 먼저라도 감사. 이 숙녀. 다들 되게 예쁘실 것 같다고 보고 싶다고. 진짜요? 네. 안 볼래요. 직접 와서 보세요. 직접 와서 맞아. 직접 와서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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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네. 맞네. 괜찮다. 직접 드시러 와셔가지고. 맞아요. 다른 스킬 사보신 우리밖에 없으니까. 오늘은 좀 점잖은데. 아니 처음 아까 전에 누가 얘기했을 때 처음 봤는데 정답은 여기 사장님이세요? 네. 어우 사장님 젊으신데 우리 또 가로수길에 이렇게 사인을 빨리 좀 늘려보고 싶었어요. 사인이요? 제가 몇 개 해드리고 갈까요? 안성기 씨 사인하고 네.
네. 제가 대피라거든요. 누구 거 해드릴까요? 근데 똑같아요? 다 똑같이 해드리죠. 네. 똑같으면 토니 스타크 이런 거 해드리고. 토니 스타크? 네? 아이언맨. 네. 로봇도 아니, 있고. 버락 오바마 사인도 할 줄 아는데. 하루스키를 어디 그런 데 봤어요? 오바마 사인? 아니 어. 뭐지 뭐 한글로만 외국 사람 사인 해놓고 어디 들어요? 어서 아, 어차피 그거 센스예요. 사장님 그거 재밌어 해놔요. 뭐 해가지고 크로마뇽이라고 해놓고 다 받게 해주고 가요. 무조건 누가 있냐 그럼 이 사람이 있다고 해줘야지. 그 집에 조금만 들어서 어우 야 냄새 봐 향. 이것 때문에 오는 거거든 원래. 이 안경은 어디서 다 뚜껑이 있는 안경이야? 이게 문방구에서 샀대요. 아 진짜? 아 이거 안경은 문방구에서 산 거 아닌데? 어디서 산 건데? 이거 강남역 지하상가 같은 데에서. 아 깜짝아요. 그러니까 지상에서 못 파는 물건이야. 숨어서 파는 물건 아니야 이거? 야 화면 잠깐만 됐다 버퍼링이 좀 있었어. 방송 자기들이 하면서 보면 되게 신기하겠어요. 그렇죠. 네. 되게 신기하네. 저희가 저희를 보내냐? 이렇게 하면서 보이는 거잖아요. 내 팔이 여기 보이는 거. 뭐 이제는 익숙해져가지고 다 친구들이어가지고. 네. 아 똑같은 남자들도 봐요? 막 알아요? 47만 명이 돌아가면서 봐요. 이게 지금 4,800명인데 근데 47만명인데 어떻게 알아요? 그 애청자가 있죠 이제. 아 그게 나와? 예 구독하고 막 그런 것처럼 조선일보 구독자처럼 47만명 우와 그러면 이제 대박이다. 돌아가면서 서로 이제 3교대로 보는 거지 이제. 진짜 재밌는 거 개발 많이 해야 되겠어요. 에이, 없어요. 큰일 났어요. 재밌는 게 없어서. 네, 드시면 돼요? 네 갈게요. 이야 맛있겠다. 우리 동빠그대님 100개 고맙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방송하니? 네 하려고요. 어 그래 네 감사합니다. 이어가면 되겠네. 이걸 그대로 이어가. 이거 지금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응 먹어도 된대. 먹을까? 다 드실 거죠? 그럼 야 오빠는 음식 남기는 거 싫어해. 17개 감사합니다. 소벌더리님 고맙고요. 17개 아니 진짜 제 방에서 다 이렇게 17개를 많이 쏘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17개가 도대체 무슨 뜻이지? 꼬크야 꼬크. 꼬크. 아 그렇구나. 르꼬크. 매실 매실이 소화에 좋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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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다. 경기 그만 맛있네. 이거 물 한 번만. 사장님 평일에는 영업 몇 시까지 하세요? 아, 우리 이제 마무리 시간이네. 아, 천천히 드셔도 돼요. 괜찮아요. 우리 어차피. 아, 그러면 새벽 2시까지 먹을게요. 천천히. 동빠 이뻐요, 실물. 그 캠 설정을 내가 봤을 때 너무 솔직하게 하는 것 같아. 솔직히 캠빨이라는 역캠분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완전히 뭐 그냥 선명하게 하네. 네, 아니 제가 안 그래도 어제 이제 여러분들 내일 제가 야방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제 캠빨 때문에 이제 다 떠나실 거예요. 제가 막 이랬거든요. 아이. 근데 채팅에 다 캠빨이라고 하긴 캠을 그렇게 이쁘게 설정해놓은 것 같지도 않은데 라고 의외로 막 나 여비제이들 합방해보면 네. 여비제이들 팬들이 헉! 이렇게 원래 이뻤어요? 막 그래. 그러니까 의외로 설정 잘 못하는 분들이 많더라고. 네, 저는 그냥 거의 네 생. 그러니까 김이부 누나 이런 분들이 좀 후배들을 위해서 그런 공유를 해줘야 되는데 독시 가사 이 불쌍한 어린 양들을 구원하셔야 되는데. 아 진짜 한번 만나뵙고 싶어. 이부 누나? 네. 아 이부 누나는 대단한 누나지. 진짜 내 인정. 진짜. 약간 BJ들 사이에서 약간 연예인 같은 존재지.
말하고 보니까 약간 좀 그러네. 또 씁쓸하네. 아, 에휴. 나는 BJ들 사이에서는 어떤 이미지 같아? BJ분들 사이에서요? 아, 그러니까 네가 BJ랑 친한 사람이 없지? 그러니까요. 네가 봤을 때 오빠는 어떤 이미지야? 열심히 하시고 되게 좋으시고 아재 멋있는데? 돼아재 아 돼장법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다들. 사람들은 날 돼장이라 부르지. 7개 감사합니다. 그럼 다시 그 이렇게 잘생기셨던 리즈 시절로 이렇게 돌아가실. 그냥 뭐 건강하고는 싶은데 그렇게 뭐 마르고 싶지 않아. 너무 마른 건 좀. 그럼 뭐 한 뭐 5kg나 한 10 많이 빼면 10kg 정도. 그 이상 뭐 싶으면 아무 없어. 아니 근데 진짜 너무 마른 것보다 차라리 살 있는 게 훨씬 나아. 난 지금 나를 사랑해. 귀여워. 그리고 약간 팬더 같고. 네 맞아요. 여자들이 이렇게 약간 나를 이제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느낀 아니 뭐라고 해야 되지 거친 나를 그러니까 나 함께 해본 여자들은 되게 극찬해. 되게 뭐 되게 피부도 되게 좋고. 네 진짜 피부 진짜 좋으신 것 같아요. 아니 뭐 얼굴 말고도 얼굴 아 그래서 전체적으로 나 귀여워. 괜찮아. 네 맞아요. 귀여우신 것 같아요. 17개 감사합니다. 17개 고맙습니다. 귀여워.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진짜 실물이 훨씬 더 나으신데. 너 취미 같은 거 있니? 저요? 응. 뭐 있어? 너 허언증 있네? 없어. 팬픽. 네? 팬픽도 없어? 팬픽이 뭐야? 팬들이 쓰는 소설 있잖아요. 동성, 동방신끼리 막 사랑하고. 아 모르시는구나. 그게 뭐지? 팬픽? 팬픽은 소설, 인터넷 소설. 인터넷 소설? 그러니까 그 팬들이 동방신기끼리 커플링 그런 게 있어요. 뭐 유천이랑 재중이랑 이어졌으면 좋겠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남자끼리 왜 이어져? 그러니까 팬이잖아요. 여자랑 이어지는 것보다 차라리 니들끼리 사귀었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아 그런 게 있어? 네. 아 그런 거 나 진짜 몰랐던 걸 많이 하네. 아 우리 원탑님 333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는 안 봐? 영화 보죠. 최근에 그거 봤어. 그날의 분위기. 아 그거 어떠냐? 그래 유연석하고 저 문채원하고 나온 거. 완전 재밌어. 아 그럼 재미없다. 왜요? 재밌는데? 딱 봐도 네가 재밌는 건 오빠가 재미없는 거야. 아 우리 이별택진님 222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까 막 진짜 완전 MC 이런 건 아닌데 이런 건 아닌데 그냥 볼만한 영화? 개그하잖아. 기차에서 처음 만난 여자한테 나 오늘 당신이랑 잘 거예요. 네. 그래서 뭐 미친. 웬만하면 거. 그쪽이랑 자려고 해요 말합니다. 어. 근데 그러니까 뭔가 막 연애의 감정을 다시 느껴보고 싶게 하는 그런 영화라고 해야 되나? 거기서 결국에 자? 난 그것만 알면 돼. 아니 시청자분들이 싫어하시지 않으실까요? 스포라고? 네. 어? 야 예매. 근데 나오진 않아요? 당연히 안 나와야지. 아, 근데 유연석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제가 유씨들을 좋아하거든요. 그치 유연석, 유재석, 유아인 맞아. 또 뭐지? 유승호 오 그러네 잘생긴 제가 유씨 진짜 좋아해요. 유승호, 유아인, 유연석 막 이런 어, 약간 호감 이런 분들. 어 유지훈 아 진짜요? 어 유지훈 어? 그러네 맞아 유씨들이 많네. 네 아 약간 호감이고 약간 잘생기고 오 맞네 유씨들이 진짜 그러네.
맞네. 오, 엄청 오, 빨리 올라가. 와. 유병재. 유이왕. 유병헌. 오, 유씨 나 나오는 거야. 세상에 나. 고인을. 유튜브. 유노유노. 유노유노. 유노유노는 유씨는 아니지만. 유노유노가 정윤호. 정윤호. 네. 정윤호, 최창민, 김준수, 신창민이요. 최창민 아니야? 신창민이요. 아 그래? 네. 신창민이야? 네. 최창민이잖아. 그래서 최강창민 아니야? 아니에요. 그냥 가요계의 최강이 되겠다. 뭐 최강창민이에요. 아 그럼 심이창민 뭐 이런 거 하지. 심각창민이요. 아 미안하다. 네. 안 건드릴게. 아, 아직도 채팅창은 유드림만 하네? 아 유들유들 하시네 진짜. 유리윤이네. 나 유리윤. 응답하라 1988 봤니? 아 안 봤어요. 아 그걸 누가 안 봤어? 네. 194 저는 1994 밖에 안 봤어요. 1997도 안 봤어요. 1994 이제 혜태 그, 순찬. 네. 재밌어. 이거 혹시 다 안 드실 거예요? 오 오빠 이제 제가 다 먹을게요. 오 뭐 진짜 많이 먹었다. 진짜 잘 먹는데. 야, 너 내가 봤을 때 먹방 해야 돼. 그 너 지금 억지로 먹는 거 아니지? 네. 야, BJ 벤또 가자. 어? 벤츠랑 어? 저 뭐야? 범프에. 어? 가자 한번. 어벤져스처럼 가보자 한번. 그럴까요? 한번 해 볼까요? 벤또. 아, 진짜 벤또가 도시락이잖아, 일본말로. 네, 맞아요. 벤또 괜찮은 거 같아. 닉네임 벤또로 바꾸자. 가자. 근데 벤또도 약간 그 여자 닉네임 같진 않은데. 동파보단 나. 동파는. 아니 좀 그래서 가끔 이제 팀장이 동파가 이렇게 하면 빠가가 하트로 나와가지고. 아 그렇지 그렇지. 안 써지더라고요. 동파가 다 인정하네요. 내가 매니저를 두 자리나 차지하고 있어요. 아 모바일 자동 이용 좀 없애주시. 잠깐만 아. 나갈게. 자 다시 들어갈게요. 나를 고매에서 해임해줘. 근데 내가 고매가 아니잖아. 방장이잖아. 그게 해임이 안 돼. 자동으로. 입 크니까 좋아하겠다 남자들이. 남자들이 입 큰 여자 좋아하지. 웃을 때 이렇게 시원시원하고. 예전에 저기 뭐 김하늘, 김소연 뭐 웃을 때 입 큰 여자들 있잖아요. 저거 다물고 있으면 작은데. 경준이 17개 고맙습니다. 17개 감사합니다. 벌리면 커져요. 경준님 170개 감사합니다. 업그레이드 됐어요. 야 근데 우리 9시 만났는데 밥만 1시간 30분째 먹고 만원 매물이 없고. 에이 영준님 너무 많이 쏘셨다 오늘. 아 진짜. 아 경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경준님. 와 애정님. 아 땀마 오늘. 666개 감사합니다. 이거 너무 귀엽죠? 어, 나 이거 되게 쓰임 있죠? 내가 오늘 이걸 사마 너에게. 문방구가 하나 더 사야겠네. 자꾸 그 가끔 순천 어디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은 여기 순천 아닌데. 순천은 전라도고요. 네. 전라도는 전라북도 밑에 있고요. 26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노래방 못 가겠는데? 노래방 가면 12시 넘어가는데요? 커피를 먹고 끝낼까? 노래방 가면 최소 1시간이니까. 네. 11시에 딱 끝낼게요. 우리 밥 먹고 커피 먹고 오늘은 11시에 끝내고 내가 봤을 때는 노래 오빠 스튜디오 와서 불러라. 내가 노래방 어차피 에코 때문에 네 목소리가 잘 안 들어오고 오빠 스튜디오 본 적 있지? 거기는 이제 그 시스템이 있거든. 네네. 노래방 시스템이 있으니까 내가 봤을 때 오늘 노래방보다는 차라리 우리 스튜디오 와서 노는 게 좋을 것 같아.
노래방 가라고. 그래 그래. 오빠 서교동이야. 오빠가 주소 보내줬었잖아. 원래 네네. 거기로 오면 돼. 다음 주 중으로 해서 한번 잡자. 괜찮니 스케줄? 우리 원탑님 218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늘은 여러분 원래 11시까지 딱. 네. 어 아직 여러분도 시간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로 해서 한번 가자. 네. 자, 오 다 먹었어? 자 이제 그 다음 먹자. 아. 안 먹어? 네. 매실 매실. 야 근데 진짜 잘 먹는다. 왜냐면 저희가 오늘 3인분씩 하는데도 사장님이 서비스를 많이 줘서 거의 4인분 같은데 저희가 둘이 거의 못 먹었거든요. 근데 원래 샤브샤브는 고기가 얇아갖고 많이 먹어도 막 그렇게 막 배 안 차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근데 내가 봤을 때 너는 확실히 먹방을 해야 돼. 오빠가 뭐를 해서도 후원해 줄게. 근데 아. 내가 책상을 보내주려고 해도 뭔지 알아야 되는데. 아 그러니까 넌 그러니까 무조건 먹방해라. 여기 이게 넓이가 좀 더 넓어야 될 것 같아. 그래야 보일 것 같아. 네? 먹는 습관. 아 맞다 어차피 저 가서 방송하는 거야. 자 우선 커피 먹으러 갈까요? 네. 아 잠시만요. 아 매실 좀 먹자. 네 드세요. 먹었니? 네 저 다 먹었어. 매실이 참 좋아. 이 매실이 그 매화 알지? 매화. 매화나무에 네. 열리는 열매. 되게 음미하면서 드시는구나. 원래 이렇게 옛 조선 선조들은 이 경준님도 101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리액션 기계인데. 그러니까 순천 아닙니다. 순천 아닙니다. 광양인데 순천이래하고 물어봐? 누가 자꾸 순천이래? 아 본인이 광양이래 순천이라고 물어보잖아. 연양동이에요. 여러분 오세요. 광양에 계신 분. 아. 저희가 커피 사드릴게요. 연양동 조례동. 홍어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홍어 나도 전라도 사는데 홍어 못 먹. 그러니까 먹을 기회가 없어. 아 있었는데 나는 역해가지고 못 먹겠더라고. 아, 그러니까 냄새가 삭힌 냄새가 심하더라고. 중마도 와우. 정말 안경을. 사장님 계사 아 사인 네네 여기 재밌으라고 대필 가는 두 개만 하하하 아니면 제 것만 네. 여기 샤브신 써줘요? 네 SHAPU 오늘 며칠이죠? 오늘 며칠이야? 11월 아니 11월 1월 예? 1월 27일 오 맛있다. 네, 너무 맛있게 잘 드시는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게 잘 드시는 것 같아요. 진짜. 원래 그렇게 잘 드세요. 진짜로 너무 잘 드시는 것 같아요.
아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식후감. 아, 계산. 그냥 마음으로 1인분 빼드렸어요. 아, 저희는 지갑이 뭐야 이게? 다 빼드려야 되는데. 아, 잠깐만, 이거 쓰레기. 카드가 안 나오고. 아니에요. 먹은 대로 계산해주세요. 아, 절대로. 아니 그냥. 아, 먹은 대로 해주세요. 왜냐면 이게. 서비스 드릴게요. 네, 그렇게 할게요. 빨리 계산해 주세요. 네. 네. 리버블 카드. 감사합니다. 이 친구도 그 되게 이제 신입인데 되게 앞으로 유명해질 친구거든요. 먹방에서 되게 유명해졌으니까 눈여겨 다음에 꼭 같이 올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일로 와봐. 오빠 잠깐만 통화 좀 할 테니까. 아, 네. 어, 동빠야. 아이고. 이거 이렇게 하면 되거든. 시청자분들 댓글 볼 수 있지? 네. 좀만 얘기하고 있어. 네, 감사합니다. 잠깐, 주머니 잠깐만. 주머니 어디 있니? 여기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 심각하게 가까워지는 거 아니에요? 통화하시고 계신다. 어머, 지금 방금 줌 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중동님 17개 감사합니다. 17개. 아이고, 1+1은 귀염이다. 고마워. 어머, 세상에 나. 밝은. 밝은 대로 가. 이쪽. 저기? 아니, 이쪽으로 가자. 아, 체험권이 뜰덕하긴 귀여움이 감사합니다. 오구오구! 1+1 귀여움이. 아, 내가 그렇게 귀여운가? 어, 죄송합니다. 이 정도면. 아. 도망치래. 라임 안 닮았다니까요, 정말. 라임 안 닮았어요. 저게 이뻐? 저게 이뻐? 그대로 집까지. 누나, 안녕. 저게 이뻐, 누구야? 아, 왜 이렇게 닮은 사람이 많죠? 아. 네? 뭐, 아이고, 너무 빠르다. 이쁜데, 응, 이쁜. 이쁜다고 하는 것만 읽어야지. 이뻐해줘서 고마워요, 여러분들. 카메라에 뽀뽀 이런 거 못해요, 저. 박.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오메. 순천 사신다고요? 저는 순천 지금 안 살아요. 그리고 그 아까부터 자꾸 이 신발 냄새님께서 수빈이 많이 컸네 이러시는데 신발 냄새 혹시 저 아는 사람이에요? 윙크해보라 그래서 누가? 수빈아 하지 마요! 수빈아 하지 맙시다 여러분들. 수빈아 하지 마요. 웃을 때 정주리 닮음. 인정. 고춧가루 꼈어요? 이따 확인해야지. 어, 이거 계속 들고 계시면 힘드시겠다. 이거 한번 들어봐도 돼요? 무거워요. 아, 개무거워. 우와.
웃는 거 안영미. 저 안영미 잘 따라해요. 안 해야지. 근데 왜 이렇게 경박스럽게 웃냐고요. 저 원래 약간 좀 경박스럽게 웃어요. 미안해요 여러분들. 안영미가 친구세요? 아니. 아 아니요. 지훈님 어떠냐고요? 지훈님 되게 되게 어려 보이시고. 네. 와우 100개 선물 감사합니다 중동님. 고맙습니다. 웃어? 웃어? 오시는 소리가 중독성 쩌는데? 그쵸? 어. 그 전에 도망치래. 가자. 네. 야 이거 되게 고마워. 오빠가 이거 돈 줄게. 아 이거 아니에요. 아니 진짜야. 아니 괜찮은데? 아유 거짓말 안 해. 나 이거 진짜 이걸로 되게 행복할 것 같아. 아, 행복 좀 행복한. 이거 할 때마다 행복해지는 것 같아. 뭐지? 의미. 이거 불어 보세요. 불어? 아니 이거 어디를? 비눗방울. 난. 아 비눗방울 별로. 응. 아이스 아메리카노 좋아하니? 네 완전 좋아해. 그래. 똥도 잘 나오고. 저 방금 저거 들어봤거든요. 너무 무겁더라고요. 어우 무게가 있지. 네. 잠깐만. 비가. 아, 지금 11시라서. 내 길을 의심했다? 미안해요, 여러분. 탐탐 있네. 탐탐 가자. 네. 버퍼. 이모벌에서 이거를 결혼해서 더 매력적인 게 있다면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가. 네. 저 화장실 먼저 한 번. 이거 일단 여기 이렇게 놔두면 돼요? 조만간 보자. 나 이제 일 끝나고 이제 들어가야지. 나 사무실로 가야지. 이게 제 방 오면 어떨 것 같아? 이게 제 건가요? 아, 지훈이 마셔. 안 드세요? 나 아까 커피를 너무 많이 먹었어. 저 안영이랑 방송이 있는 게 아니고요. 없어요. 야, 너 오늘 정말 새로운 발견을 했다. 저 뭐 어떤 거요? 너 먹방? 어? 먹방이에요? 뭐 군따가 아니고 미리 했대요 일요일 날. 그리고 그때 저한테 전화했는데 새벽이라서 제가 못 받았어요. 잤어요. 너 먹방의 재발견. 동파의 재발견. 벤토. 근데 하고 싶긴 했어요 원래부터도. 근데 전 근데 완전 많이 먹고 이런 건 잘 못하고 방금 그렇게 먹었고. 그 정도만 먹어도 되지. 먹으면서 이제 리뷰만 해줘도. 네 맞게 먹는 건 할 수 있는. 카메라가 이렇게 막 받쳐주고 하니까 이렇게 먹는 게 편하지. 먹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다 찍어주고 그리고 먹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좀 더 뭔가 더 아 그럼 제 걸로 볼까요? 여기 와이파이 있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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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 파이 와이파이 감사합니다. 오늘 동파와 함께한 여러분들 2시간 어떠셨나요? 여비제이이기 때문에 특별히 택시 태우는 것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너 여기서 택시 타고 집에 가면 몇 시까지 방송 킬 수 있어? 저요? 지금 이제 11시에 방송하신다 하셨나요? 네. 그러면은 한 택시 타고 가면 11시 한 40분? 11시 40분 안에는 킬 수 있다? 네. 4, 50분? 좋아 좋아. 배부르셨다고. 저랑 함께한 2시간이 배부르셨다. 아 그러니까 나는 여자 BJ랑 이렇게 먹방으로 방송해본 적 처음이야. 아 정말요? 주로 여자 BJ들 나오면 먹는 거 좀 이렇게 아 불편해하고 아... 퍽퍽 못 먹잖아. 근데 나 진짜 너 막 되게 막 굶은 사람 있잖아. 네. 되게 내가 봉사 방송하는 느낌 있잖아. 아까도 막 조카 막 밥 사주는 거 같다고 하시더니 지금 봉사 니가 퍽퍽 먹으니까 좋더라고. 맛있게 먹으니까 또 좋더라고. 뭐 물음표 막 올라오는데 아, 물음표는 시청자들의 어떤 습관이야. 아 그래요? 조금만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 올리지. 아 근데 남자들이 은근히 이렇게 잘 못 먹는 여자 더 안 좋아하지 않아요? 안 좋아하지. 난 잘 네. 오히려 잘 먹는 걸 더 잘 먹는 여자 좋아하지. 그러니까 잘 먹는데 살 안 찌는 그치 그쵸? 약간 잘 먹는데 뚱뚱한 거 먹는 대로 찌면은 그러니까 이거 곤란해. 잘 먹는데 날씬한 여자 그럼 곤란해. 인정. 그러니까 깨작깨작 먹으면 보기 싫잖아요. 아 이렇게 하고 막 반찬 이렇게 이렇게 하고 숟가락으로 때리지 이 시기야. 남기고 막 자기소개 좀 네 맞아요. 그래서 살이 좀 안 찌는 편이라서. 아 진짜 먹어도 잘 안 쪄? 네. 복근도 있어? 아 고등학교 때 있었어요. 아 하긴 댄스 동아리니까. 아 그 왜냐면 댄스 동아리 하면서 복근 운동도 같이 해가지고 그때. 근데 지금은 뭐 방송 댄스 이런 거? 저희는 창작 댄스 그 막 안무 다 짓고 퍼포먼스 하고 그럼 막 토마스도 돌아? 네? 윈드밀 막 아 그, 아니요 그런 거 못했어요. 못해? 99 이런 거 못해? 아 못했어요. 네 지금 이제 아까 말했듯이 소주를 한 잔씩밖에 못 먹는데 한 잔씩을 이렇게 자주 먹다 보니까 복근은 뭐 이제 물 건너 가더라고요. 실내 방송할 때 복근 보여준 적 있어? 아니요. 그러니까 허리 보여주는 옷 입고 가끔 춤춘 적은 있는데 복근 없습니다 지금. 복근은 없다고 합니다. 동파업 동파 신사님 고래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동파 얄루님, 동파들 팬이 많네. 동파 네. 유뚱님도 있고. 유뚱님이 되게 자주 보시더라고요. 뭘? 제가 가끔 채국님하고 눈팅하러 그냥 올 때 있는데 유뚱님이 자주 있으시더라고요. 아, 내 방송에? 네. 내 방송은 사실 많은 그쵸. 시청자들이 많은, 그러니까 많으신 분들이 거의 봐. 네. 그게 뭐냐면 여자가 나오니까 롤 보다가도 마음에 드는 여자가 나오면 보고 애청은 아닌데 시청은 해. 애청은 아닌데 시청. 아프리카면서 나를 몰라도 쿤티비를 안 본 사람은 없을 거야 남자들이. 근데 거의 그 요즘 많이 알아보신다고. 누가? 길에서. 알바들이야? 아 미리 심어주신 거예요? 아 자존심이 세서. 아 아이씨. 제가 괜히 퍼뜨렸네요 지금. 아 속상해서. 속상. 좀 여론이 안 좋다. 좀 비아냥이 심하다 이러면 한 20명씩 심어놔. 아 20명이면 진짜 거의 그냥 20명이면 40명 뭐 하지. 왜냐면은 변장을 하니까 옷 갈아입고 가드니스님 10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순천분들이 꽤 있으시네. 순천분들 반가워요. 그쵸 순천도 순천이 몇 만이지? 28만? 모르겠어요. 동파한테 최고 거의 다섯 개 선물 감사합니다. 냠냠냠 다 먹고 있어요. 29만이래. 내 청자보다 맞네. 적네. 소름 돋는다.
아 그래서 맨날 사람들이 놀려요. 순천에 뭐 영화관 있냐, 뭐 백화점 있냐. 예전엔 없었지. 네, 없었죠. 예전에 국도극장 있었지. 그랬잖아. 영화 할 때마다 아저씨가 아니 저는 네 시간 뻘뻘 흘리면서 포스터 아주 권상우 그 뭐야 옛날에 저기 뭐지 비열한 아니 그 뭐야 말죽거리 자동차 포스터인데 권상우를 그리는데 아저씨가 많이 힘들었나 봐. 아, 권상우 얼굴이 호빵이 돼갖고 난 뒤지게 맞은 권상우를. 세상에나.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 옛날에 영화 포스터가 이거 직접 아저씨가 페인트질 했었어 새벽에. 아 진짜요? 어. 고등학교 액션 로망 이래가지고. 맘모스 극장 맞아요. 그게 지금 바뀌어서 CGV. 아 맘모스 극장 네. 맞아요. 그, 아 메가 있... 메가박스로 바뀌었고. 네. 어 맞아 맞아. 지금은 영화관 세 개라던데요? 멀티플렉스 어 그렇지. 네 뭐... 그래서 하나 망하는 거 아닐까. 세 개 필요가 없을 텐데. 네. 국도극장 아 국도극장 프리머스 아 맞네 프리머스 옛날에 영화관에서 진짜 여자친구 또 여자친구 보통 이제 대학생 누나들 만나면 네. 영화관을 많이 갔지 아 누나분들을 많이 만나 아니 왜냐면 고등학교 애들은 바람둥이로 소문이 나서 더 이상 못 만나는 거야 동년배들 그래서 누나로 어 대학생들을 만났지 그럼 이제 영화를 보러 가는데 영화를 보러 간 건지 영화를 찍으러 간 건지 그럴 정도로 어. 영화관에서 맨 뒤에 앉으셨겠어요? 아니 맨 앞에 앉았어요 맨 앞에 앉아요? 어. 맨 앞에서 영화를 찍으셨구나 어, 왜냐면은 맨 앞에 앉아 앞이 안 보이거든 맨 뒤에 앉으면 앞이 보이니까 신경이 쓰이니까 그러니까 뒷자리에서 누가 보건 상관없다? 아 상관없지 왜냐면 어. 뒤통수잖아 아 뒤통수 뒤통수를 보고 알아볼 리가 없어 순천 오픈하 시절 어. 아까 제가 이렇게 제 그 취미는 독서라고 한 것만큼 아 오빠는 근데 시너지가 있네요 이 오빠는 네. 그러니까 조금 어, 웃음을 위해서 과장을 하지 없는 걸 지어내진 않아 어, 저도 없는 거 주 독서할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근데 아 안 하긴 해요 아 11시인가요? 아, 11시라고 바로 헤어지는 건 너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칼같이 유두리 있게 해야지 아 오늘 나오셨는데 어떠셨나요? 저요? 네. 아 저는 두 시간이 진짜 어떻게 간지 모르게 네. 시간이 너무 빨리 갔어요. 밥을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근데 진짜 제가 어제부터 계속 막 떨린다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제가 방송 막판에 거의 미쳤었어요. 네, 근데 오늘 막상 만나니까 되게 편하지. 네. 네 정말 재밌었어요. 자 오늘 오리값과 제가 아이고 어? 야야 네, 나가자 현금이 준비 좀 가자 돈이 없다 마이크를 좀 들어줄래? 아 네네 저 가봐 어 가봐 네 감사합니다 저 오늘 따라오려? 네 너무 혼자 빨리 가시는 거 아니에요? 안 보... 아 진짜요? 님 과거 사진 어디서 볼? 아이고
고마워라. 어, 버퍼링이. 절로 가 있어. 저쪽으로. 버퍼 지역이니까 좀. 아, 여기 버퍼 지역. 안녕. 아싸, 오리로 돈 벌었네. 오리랑 선글라스로. 멈췄어. 동파야 고마워. 이딴 거 좀 하지 마라. 오글거려 죽겠다. 왜 그래요? 어, 자. 네. 어, 택시 태워줄게. 일로 와. 아이고, 네. 어. 감사합니다. 택시 타는 걸 봐야지. 리더계 오빠가 너무 고맙다. 아유, 아니. 사실 제... 오빠가 조금 네. 좀 타이밍 지침이 좀 있었거든. 아... 근데 너를 만나서 되게 에너지 많이 업된 것 같아. 감사합니다. 오리도 고맙고. 아, 우리 시리우스님 100개 감사드리고요. 이별 택시님 55개 고맙습니다.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555개? 네, 555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두워서? 네요. 아, 어두워. 그래서 가면서 하나, 둘, 셋. 고맙습니다. 요거 이제 제 겁니다 이제. 아야, 아야. 어, 나한테 이제 먹을 거 아직 먹는 거 아니야? 이건 내 거다. 내가 봤을 때 이건 복이 있는. 너 이거 확실히 살 수 있지? 네. 어. 자, 어, 택시. 너 믿어. 이거는 제 오리 값이랑 그 선글라스 값으로 5만 원, 택시비로 5만 원에서 현금 10만 원을 게스트 출연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자. 아우, 감사합니다. 너 잊어버린 거 없지? 네. 고마워. 방송.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유행 가세요. 아, 다음 주에 보자. 네. 응, 받을게. 이거구나. 거기 사는구나. 아, 어디 내렸어. 아, 이별 택시님 감사합니다. 어.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별 택시님 감사드리고 오늘 동빠님에게 받은 제가 봤을 때 이 친구가 이번 연도에 저를 지켜줄 것 같아요. 예, 럭키덕이 되지 않을까 하고요. 저도 방송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집에 가서 지금 대본을 또 빨리 외워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심심하신 분들은 아영을 검색하고 달사벳 아영씨 방송 아영교도 한번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가시도 뭐 최군업 최군업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재밌게 좀 소통하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영, 네, 어제 방송했던 달사벳 아영 방송도 있으니까 네, 전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